하나 금융투자 이재만 투자 전략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한국경제TV에선 네. 네, 몇 번 뵀는데 우리 네. 방송에 나와 처음 나오신 네, 예, 예. 신과 함께 처음 이제 저희가. 그렇게 저 그 국회대로를 건너기가 힘든가 봐요. 아, 예, 아무래도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워낙 또 그게 뭐 예. 몇 차선이야? 이게 뭐 한 10차선 되나? 그죠? 예, 그 지난한데. 아, 저희 있는 녹음실에서 네, 되게 길 건너는데 그게 네. 굉장히 큰 길이죠. 왕복 10차선쯤 되죠. 네. 주로 이쪽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 길 병원 잘 안 오시더라고요. 아, 이제 아는 분은 또 계시네요. 하나금투의 조조라고. 예. 네. 조조. 좋은 얘기야. 조조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뭐 전략 자체는 네. 뭐 괜찮았어요. 결국 조조님이 조조에 오셨네. 지금 조조 아니에요? 아침. 일 낮에 네, 우리 어르신들 참 좋아하시는군요 이런 거. 네. 자 일단 뭐 저희가 인사는 나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뭐 어디부터 진단을 좀 먼저 해봐요. 지금 현재 상황.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이 지금 한 달 네. 이상 됐는데 네. 국내 일종의 패닉을 준 건 한 2주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시장 그 접근으로서 이게 최근에 어쨌거나 약간 확진자 수가 굉장히 급증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확진자 네. 수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도 같이 굉장히 폭등을 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약간 원화 약세에 대한 이런 우려까지 좀 겹치게 되면서 예.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예.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 하향 조정이 될 텐데 예. 이런 하향 조정 과정에서 약간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게 최근에 일련의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네. 한국장은 그렇고 미국장도 지금 며칠째 하락한 거죠? 대략적으로 폭락은 한 이틀 정도 했었고 네. 전일까지 보게 되면 한 3일 정도 하락을 했던 걸로 어제도 뭐 다우지수 S&P가 뭐 소폭 네. 빠졌고 나스닥은 네. 좀 소폭 올랐습니다만은 예. 장의 분위기는 저도 뭐 후장을 좀 봤습니다만은 괜찮았거든요. 전장 초반에. 네.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괜찮았다가 네. 다시 쭉 빠져버리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어쨌거나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력 자체가 미국을 좀 피해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예. 전일에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쪽들이 매출 예. 가이던스를 1분기 걸 좀 낮추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도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중국이 어차피 최대 소비국이다 보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이 좀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향후에 정책 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건 다 있는데 예. 그런 것보다는 앞단에 좀 반영이 되는 게 이익 추정치가 좀 하향 조정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조금 먼저 반영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두려움 같은 것들은 사실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세계 경제의 성장률의 저하 요인 네. 특별히 이제 뭐 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 예, 그런 부분들도 뭐 한국 주 시장을 짓누르고 있고 미국 시장도 그게 영향을 받았다고들 얘기를 하나 네. 결국 미국 시장이 연이틀 3%대 하락을 보인 거는 네. 일부 주식들 선도했던 주식들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같은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기저에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렇다라면 네. 좀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의견들도 꽤 많이 최근에 늘어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밸류에이션의 부담 자체는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S&P 500 지수가 대략적으로 밸류에이션의 상단이 한 20배 정도 되는데 네. 최근에 올라갔을 때를 보게 되면 PER 기준 예, 20배. PER 기준 20배니까 예. 한 19.5배 정도까지 올라갔던 건 사실 입니다. 그러니까 예. 꼭 이게 코로나19라는 이슈가 아니어도 어떤 이슈를 되더라도 예. 조정의 가능성은 좀 있었던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증시의 PER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시는 것처럼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네. 그 연준이라고 불리우는 연방준비은행 준비은행의 예. 그 자산 규모하고 굉장히 일치한다는 특성을 갖는 거죠. 즉 흔히 얘기하는 PER을 결정하는 요소는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들의 펀드멘탈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시중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연준의 결과적으로 자산 규모 자체가 늘어나고 확장이라고 하게 되면 PR 자체 조정 자체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약간 이제 심각할 정도로 올 거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연준이 자산 규모를 늘리고 확장하는 국면에 미국 증시 PER이 대략적으로 한 18배가 하단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 상황이면 약간 조정의 거의 절정 단계를 이미 좀 지나갔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지금 현재 있다. 그러면 주가 빠진 것을 감안해서 보면 한 대략적으로 지금이 한 18배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시게 되면 그런 밸류에이션 조정 정도는 이 정도에서 좀 마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만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부터 이익 추정치의 하향 조정이라든가 성장률의 둔화라든가 체감 경기 지표의 좀 악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국면들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조정이 끝났 마무리되면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지루한 좀 횡보 국면이 좀 진행 기간 조정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 그 이익 추정치 그리고 이익 추정치 내에서도 미국 주식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아야 될 애플, MS, 아마존, 구글, 뭐 페북 이런 회사들의 이익 추정치에 대해서는 글쎄 어떻게 보면 애플 같은 데는 좀 타격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아마존이나 뭐 페북 이런 거는 별 관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추정치를 보시면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애플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상반기 매출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됐는데 근데 특징점 중에 하나는 하반기 매출 추정치는 오히려 이런 때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중국이 갖고 있는 소비력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하반기로 가면 이연된 소비라고 불리우는 펜트업 디맨드라는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존이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번 사태에선 굉장히 좀 한 발 좀 떨어져 있는. 오히려 수혜를 볼 수도 있는. 오히려 수혜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마존이 그렇다고 해서 매출 추정치가 올라오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수혜 가능성이 있어서 추정치 자체는 크게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는 PC 수요의 둔화로 인해서 조금 하향 조정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 않냐는 생각은 갖고는 있는데 여파가 그렇게까지 크게는 조정치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연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데다가 또 뭐 수출에도 뭐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애플, 페이스북, 구글, 뭐 MS 이런 회사들의 어떤 매출 추정이라든지 이익 추정도 중요합니다만은 이들 회사들이 이런 팬데믹이 왔을 때 혹시라도 왔을 때 야 우리도 좀 영향 받으니까 좀 투자 좀 줄일까 이렇게 되면 그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영향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뭐 서버라든지 데이터 센터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늘릴 거라는 전제하에서 올해를 본 건데 그거를 야 이거 궤도 수정해 우리도 좀 생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은 많이 있고 지금 괜찮지만 어쩌면 우리도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보수적으로 하자라고 딱 돌아서는 순간 그게 일종의 지렛대 효과가 있어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무겁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투자 성향에 대해 투자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직까지는 흔히 얘기하는 투자 지출이라고 불리우는 캐펙스라는 부분 자체는 그렇게 추정치가 크게 하향 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어느 정도 좀 하향 조정이 됐는데 캐펙스라고 불리우는 투자 증가율은 자체는 그 미국의 시가총액 탑5 기업들이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매출이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미국 증시 내에서 탑5 기업들이 올해 한 10% 정도 증가를 보고 있고 캐펙스라고 불리우는 투자 증가율은 한 3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투자가 좀 둔화될 거다 이런 시그널은 많이는 안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해당 그 다섯 개 기업들이 투자를 좀 줄인 건 사실입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이 있다 보니까 그 이슈 때문에 투자를 좀 줄였기 때문에 올해는 약간 그 이연됐던 투자들도 좀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경제적인 여파라든가 이런 쪽들이 크게 충격적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투자 자체는 조금 증가세를 여전히 좀 유지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저효과도 어느 정도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줄일 거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맞지 않냐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갑자기 뭐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들 회사들이 이 투자의 태도를 갑자기 바꾸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의 투자를 결정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캐펙스란 말씀을 저희가 이제 많이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여러분 캐펙스라는 얘기가요 자본적 지출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캐피탈 익스펜디처의 이제 준말을 우리가 애널리스트들이 캐펙스 투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이 쓰여서 제가 좀 풀어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공장 뭐 설비 늘린다거나 이런 게 네, 그런 거죠. 다 캐펙스에 네. 들어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을 이렇게 진단을 한다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들, 투자 전략들이 전략.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특히 이제 개인들 중심으로. 네. 어떻게 이 상황을 좀 대비하고. 이게 어쨌거나 코로나19가 이제 진정이 된다는 좀 가정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난다든가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게 되면 솔직히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관심이 높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의 확진자의 증가의 둔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능성 있게 좀 열어두신다라고 하게 되면 방법을 이제 몇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네.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는 아직은 그 흔히 얘기하는 IT가 만드는 세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두실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IT가 만드는 네. 세상은 그러니까 끝나지 흔히 얘기하는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네. 이런 말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아직은 좀 유효하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경험을 한번 떠올리게 되면 작년에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어렵긴 어려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인해서 그래서 코스피가 저점을 잡았을 때가 이제 종가 기준의 저점이 언제였을까를 보면 8월 7일이 저점이었습니다. 그러면 네. 그 이전에 저점을 잡았던 종목들은 그때 당시에 누구였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 IT라는 큰 줄기가 흔히 얘기하는 쇠퇴되지 않고 퇴색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작년에 가장 먼저 저점을 잡은 우리나라 기업은 그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였습니다. 예. 5월 달에 저점이었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저점을 잡은 이번 타자가 SK하이닉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어날 때도 비슷한 순서로 일어나지 않을까. 결국 전자와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코스피하고 같이 동일하게 또 저점을 잡았던 게 반도체를 뺀 나머지 IT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뭐 가전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쪽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일어나는 순서는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IT 중심이고 그 선제에 대해서 있는 네. 건 이제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이게 아마 아주 큰 틀의 메인 흐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들은 좀 사이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네. 업종들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될 텐데 우선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갈 게 아니면 여기서부터 원달러 환율은 하락할 수 있다. 즉 원화 강세로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한편에 또 다른 하나의 그 흐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면 환율이 1200원을 넘어가서 1100원대로 진입하는 구간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는 또 종목이 있긴 있습니다. 이게 아시는 것처럼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자동차가 예. 1200원 넘어갔다가 1100원 수준으로 내려올 때 가장 강한 게 자동차 업종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네. 이유가 뭐냐면 네. 환율이라는 게 흔히 얘기하는 올라갈 때는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데 이게 하락 전환을 하기 시작하면 예. 이게 가장 수혜를 누구에게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앞단에 올라갔던 환율의 효과를 이제부터 누가 수출해서 그 효과를 누릴 거였는데 이게 대부분 다 자동차로 좀 많이 집중되는 경향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 물론 이게 실제 이익과의 연결 여부는 조금 이제 실적 발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아직은 자동차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물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국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는 분명히 갖고는 있습니다만 가격 변화를 보게 되면 네. 가장 반응을 강하게 하는 건 자동차 업종이었다는 것도 환율의 좀 특성을 좀 감안을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네. 약간 뭐 그게 아주 길고 장기적이지 않을 수는 있어도 네. 한편으로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기적인 투자 아이디어는 좀 될 수 있다. 왜 그렇죠? 예를 들면 자동차가 네. 100대를 팔았는데 네. 얘가 우리한테 돌아오는 돈이 1200원일 때는 예를 들면 뭐 12억이라고 치고 네. 1100원은 떨어지면 11억이잖아요. 근데 이제 1200원을 반영하는 게 다음 분기 실적들이기 때문에 환율 효과가 한 분기 정도 늦춰서 실적에 영향을 줄 거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투자적인 방법의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환율을 이용했을 때 내가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라는 네. 고민을 할 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200원을 넘어갔다가 내려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1100원 밑에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거나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땐 이런 역할을 못하게 되는데 1200원을 좀 넘어갔다가 떨어질 네, 때 그게 무슨 정도. 법칙은 아니지만 쭉 과거의 과거의 데이터를 쭉 그 이재만 의원께서 저 분석을 해보니까 대체로 그렇더라 이런 예, 가장 조금 강세를 보였던 특징적인 업종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의 그냥 아이디어처럼 이렇게 하나 정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다른 쪽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실 수 있는 것들도 생각을 해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네.
3월에는 어쨌거나 중국의 전인대가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생각보다는 시기가 좀 뒤로 지금 지연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전인대가 있을 거고 그럼 중국이 이제 여기서 뭔가 정책적인 부양을 할 거라는 생각을 그러네. 대단히 많이 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금리 인하라는 정책을 굉장히 많이 지금은 취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보다는 조금 더 특단적인 정책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 재정 지출 쪽을 이제부터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들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약간 이제부터 중앙정부가 돈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실 수 있는 필요가 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있겠지만 이렇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재정 지출이 늘어났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제 수혜를 주는 업종들이 누구였을까를 연결고리로 좀 찾아보게 되면 네. 첫 번째가 이제 화학 업종이긴 합니다. 이게 조금 그러니까 화학 업종 자체가 가격이 싸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의 재정 지출이 먼저 늘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게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라든가 이런 게 좀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네. 그 과정에서 가격적인 효과를 가장 먼저 수혜를 많이 받는 게 화학 업종입니다.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국의 그 생산자 물가 지수의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특성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쪽에 정부의 중국 정부의 재정 지출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한편으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건 화학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한 번쯤은 그냥 별 관심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이게 화학 업종 자체가 최근에 그렇게 좋았던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근에 좋았던 업종이 아니라 굉장히 안 좋았던 예, 한 몇 년 안 좋았던 업종이기 때문에 근데 한 번쯤은 이런 것들도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근데 그 두 가지 섹터 초반에 이제 IT가 주도하는 세상에 그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는 중후장대 산업의 표상 같은 저 화학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 두 업종 혹은 두 그 좀 대척점에 있는 종목군들이 한동안 같이 갈 수도 있을까요? 그 아주 근래 경험을 좀 네. 떠올려 보시게 되면 2016년 하반기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메르스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2015년 3분기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016년 2분기까지 부진했었습니다. 1년이라는 네. 시간을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 첫 번째 트리거가 뭐였었냐면 그때 당시에 유가가 반전을 하기 시작을 했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빨리 오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 포스코하고 롯데케미칼이 이제 오르기 시작을 하게 맞아요. 됩니다. 그리고 네. 그 이후에 약간 같이 갔던 게 IT라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시게 되면 IT가 움직일 때 시클리컬이 못 움직인다는 거는 고정관념인 것 같고요. 제가 IT도 어차피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민감한 건 똑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이 움직이죠. 근데 대신 같이 못 가는 건 있죠. 화장품이 움직일 때 그냥 얘기하는 화학이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IT와 다른 세클리컬이 같이 움직이겠냐 즉 중후장대 산업이 같이 갈 수 있겠냐에 대한 생각은 2016년 하반기의 경험이 그거를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말씀은 근래의 경험을 갖고 좀 말씀드릴 네.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해 주신 IT라든지 뭐 화학 관련돼서 특히 이제 IT 관련해서는 너무 이게 넓잖아요. 네. IT가 뭐 한두 분야입니까? 네. 딱 뭐 다 제가 그걸 다 살 수 없어요. 네. 이제 그중에 뭐 제 구체적인 종목 여쭤보는 건 아니고 예. 대체로 이제 예를 들면 뭐 5G라든지 예. 아니면 뭐 2차 전지라든지 아, 뭐 이런 예. 게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세트 중에 뭐 폴더블 뭐 이런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IT 섹터에도 지금 이 그 코로나 19 나오기 전에 굉장히 빠르게 어떻게 보면 그 IT 섹터 내에서도 순환적인 네. 매매가 이루어지고 예. 있었잖아요. 예. 그 제가 생각하는 IT는 기본적으로 약간 대형주 컨셉의 IT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형주 컨셉. 네, 왜 그러냐면 대형주. 이게 최근에는 글로벌 이렇게 그 흔히 얘기하는 주식시장의 자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한국도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게 흔히 아시는 것처럼 인덱스 펀드라고 불리우는 패시브 펀드들이 네. 굉장히 그 규모도 커졌고 자금을 빨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수를 추종하는. 예, 지수 네. 추종형이죠. 대부분 다 뭐 벤치마크 추종형 뭐
이런 식으로 불리우는 그런 펀드들이 글로벌하게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금이 들어올 때 그런 쪽으로 들어올 텐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누군가를 보게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우리나라 IT 대형 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네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 SDI 뭐 이런 식으로 포진이 네. 다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대형주들이 가장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5G가 됐건 2차전지가 됐건 이런 쪽의 테마보다는 오히려 생각에는 스케일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대형주들이 가장 수혜를 좀 많이 볼 수 있는 수급의 그런 환경은 아하. 좀 글로벌하게 이렇게 바뀐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의 애플이라든가 지금의 아마존이라든가 페이스북 굉장히 PER도 높고 비싼 주식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을 갖고는 이들 기업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대부분 다 인덱스 펀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형태의 추종 자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PER 높고 그냥 이게 시가총액 그렇게 상위 종목들을 예. 많이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 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엊그저께 그 이베스 투자자님께 예, 윤지호 센터장하고 비슷한 이제 얘기를 좀 나눈 바가 있는데 그 IT 섹터 내에서의 그 재료 테마 이런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보면 뭐 삼성전자가 향후에 더 많이 하고 또 뭐 네. 일부 수주를 받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요. 네. 휴대폰의 혁신이라고 하는 폴더블 관련주들이 네. 있고요. 뭐 OLED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이 세 개가 같이 오른 날 거의 없어요. 지금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투자자 개인 투자자단에서는 야 거기에 대장주가 뭐니 또 가끔 또 2차 전지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면 그 뒷공 아니면 뭐 진짜 굉장히 좋은 주식을 작년에 뭐 5G 관련해서 하듯이 뭐 KMW처럼 그냥 내가 사가지고만 오지게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런 사람들 말고는 계속 이렇게 순환에 쫓아다니다 보면 별무소득인데 사실 이것들의 어떤 이익의 어떤 수혜를 주는 그 윗단이 뭐냐 보면 삼성전자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들이 다 살아있다면 삼성전자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 돼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냥 항상 해석을 할 때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생태계의 최상위 기업이 누구냐라는 걸 보게 되면 한국은 딱 삼성전자로 좀 귀결이 되는 것도 분명히 좀 불가피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예전처럼 막 2017년 이런 때처럼 막 부각이 되게 되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그때 2017년 당시에 사업부가 굉장히 고르게 성장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반도체도 성장하고 디스플레이도 괜찮아지고 네. 가전은 조금 그저 그랬었어요. 뭐 영향력이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예, 모바일 쪽도 성장을 했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고르게 성장을 하는 시점에는 전자가 되게 좋죠.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그런데 네. 이제 그때 약간 특징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물론 SK하이닉스가 주가 수익률은 더 좋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업종이 좋으면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1등주보다는 2등주의 주가 수익률이 좋은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2차전지가 굉장히 좋으면 LG화학이라는 시가총액 1등 기업보다는 삼성 SDI라는 시가총액 2등 기업의 주가 수익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업황이 좋을 때의 특징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예. 될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또 이렇게 주가 이렇게 사업부가 굉장히 고르게 성장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 삼성그룹 내 IT 관련주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SDI도 있겠습니다만 삼성전기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굉장히 좋다는 특성들이 좀 이제 특징적인 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활용하셔서 이용하시면 조금 더 괜찮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조건 IT가 이제 된다라고 함께 되면 그런 흔히 얘기하는 약간 이제 테마처럼 붙어 있는 뭐 5G라든가 뭐 시스템 이렇게 너무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쉽지가 네네. 않은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차라리 이렇게 대형주 쪽으로 포지션을 넓혀 가시는 게 훨씬 더 이게 개인 투자가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가들에게도 좀 유리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은 그런 플레이보다는 돈의 상당 부분을 네. 일종의 뭐라 그래요? 그 대장한테 일단 묻어두고 네. 그런 플레이들은 아주 소액으로 하는 경우가 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가기도 좀 쉽지 않으실 거고요. 그걸 따라간다는 것 자체도 그냥 그 제목처럼 그러니까. 신과 함께가 아니면 정말 신과 함께가 아니에요. 예,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형주 쪽으로 하시는 게 훨씬 네. 더 유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열심히 패스트 팔로우 하다가 네. 지금 이 모양입니다. 아니 뭔가 굉장히 많이 먹고 막 굉장히 그 긴장 상태에서 뭔가 뭐 지냈는데 계좌를 쳐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두 형님들이 놓치고 계신 게 있어요. 뭐예요?
반드시 높은 수익이 나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사고 파는 그 플레이, 매매 네. 플레이 자체가 저에게 네. 기쁨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정프로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이재만 의원이 정프로의 형님이라는 그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설마요. 설마요. 네. 나이는 나중에. 아, 그렇습니까? 아, 그리고 저 아까 IT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화학 쪽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자동차가 예. 예를 들면 1200 몇십 원에서 뭐 1100 얼마로 떨어진다. 이 시점에 이제 자동차가 괜찮을 예. 거라고 하셨잖아요. 단기적으로. 네. 그때 자동차라는 거는 그 자동차 메이커에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부품주들은 더 갈 수도 있습니까? 아, 완성차들을 보셔야. 완성차만? 네, 기본적으로 이게 아. 부품주 단으로 연결이 되려면 네. 자동차의 업황이 좋아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솔직히 주가적인 측면입니다. 이게 진짜 업황이 좋아진다든가 그리고 어허. 아시겠지만 어쨌거나 테슬라라는 굉장히 강력한 전기차 회사가 이미 부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존에 있었던 약간 그의 반대 컨셉인 올드한 컨셉들은 잘 부각이 안 되는 게 현실적인 사실이기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건 단기적으로 내가 환율을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놓치지 않고 수익률을 캐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동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래서 그거는 메인은 아니고 서브처럼 이렇게 단기적인 역할을 아. 좀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좀 네,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러면 화학의 질문. 저도 이제 좀 돌다리 두들겨 보고 건너겠습니다. 네. 네. 화학은 이게 이제 좋아지더라도 네. 각도가 너무 이게 낮게 좋아지는 건 사실 저는 원치 않거든요. 아. 뭐 이제 투자자들마다 성향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예. 그럴 때 이 각도가 충분히 매력 있는 각도가 될 것이냐. 이 각도를 어떻게 재시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아. 기본적으로 네. 이 각도가 단기적으로 뭐 IT만큼 좋다 이렇게 보기 아니 좀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이게 화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컨셉이 말씀드렸던 전 세계 산업 안에서 약간 이제 올드한 컨셉으로 분류되는데 아. 그런 건 아니고 다만 굉장히 주가, 관심이 주가, 없을 주가 때 워낙 빠져 있으니까 네, 워낙 빠져 있으니까 한 번쯤은 네. 내가 뭔가를 볼 수 있을 때 이런 것도 한편에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학의 뭐 아까 말씀 예를 들어 주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네. 야 주구장창 빠지죠.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러다가 네. 한번 돌리면 또 주구장창 돌려요. 그러니까 화학 산업처럼 그 주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투기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호흡은 굉장히 길고 네. 네. 그게 그러니까 참 맞추기가 쉽지 않은 산업이 돼버린 것도 사실이고요. 솔직히 글로벌 화학 기업들은 굉장히 주가가 좋은 기업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특수화학을 하는 기업들이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뭐 반도체에 내가 납품을 하는 화학 이런 쪽들은 되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아주 순수화학을 하는 기업들은 솔직히 조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네, 좀 어렵죠. 근데 이제 다만 주가적인 측면에 한 번쯤의 기회는 내게 좀 주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기관 같습니다. 기관 투자가들 요즘 그 세미나 많이 캔슬하고 계시죠? 예,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외부 활동을 이제 자제하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유선상으로나 뭐 채팅이나 이런 것들로는 커뮤니케이션 계속 하실 거예요, 아마. 네. 예, 그러면 지금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예, 특히 미국 시장 그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아왔어요. 올해 기준으로 마이너스예요, 이제. 네. 다우지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네. 한 2, 3% 되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황에서 큰 기관 투자가들도 이제 전략을 좀 수정하든지, 야, 이거 3월 달부터 좀 다르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만한 상황인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체감하세요? 이제 큰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여쭤보실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맞는 말씀이신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주도주의 역할을 하던 미국 증시가 약간 예. 훼손이 됐다는 생각을 좀 많이 그러니까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포지션을 좀 줄인다든가 예.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죠.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예. 근데 이거는 그냥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계속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한 달 다 끊어서 이렇게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대략 10% 이상씩 빠진 때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고 예. 왜 애플이 굉장히 주가가 잘 올라왔을 것 같지만 작년에 그 2019년 5월 같은 경우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굉장히 맞아요. 격화되면서 예. 팀쿡이 한마디 해고 예. 그때죠. 그때 주가가 한 달 만에 거의 20% 가까이 애플도 하락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작년 5월 달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분명히 그 시점에 들어가면 애플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가 가격의 저점이기도 했었거든요. 그 당시는 좀 생각을 해보면. 예.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은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예. 언제 끝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언하기는 굉장히 어렵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그런 메인 그 기업들 자체가 크게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뭔가 실적이라든가 이 아까 말씀드린 뭐 투자라든가 이런 게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죽은 살아있다. 예, 그냥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냐라는 기본적인 생각도 갖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되게 고민스러우신 게 그럼 언제 끝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상황. 그럼 미국이 다시 올라갈 거고 근데 워낙에 한 10년 넘게 올라온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네. 상승에 대한 피로도는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건 좀 사실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심플한 전략이시니까 예. 자, 두 케이스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현금 보주 비중이 한 50, 그다음에 주식 한 50 있는 친구가 있고요. 현금 네. 1에 주식 90 갖는 네. 친구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우선 현금 1에 주식 9를 갖고 계시면 현재가 굉장히 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너무 예. 근데 이제 다만 내가 갖고 있는 구가 어디에 이제 편중이 많이 돼 있냐가 좀 중요할 것 아까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돌아가면서 올랐던 친구들 IT 있죠? 네. 그 친구들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갖고 계시는 게 맞을 겁니다. 아마 다시 올라올 거니까. 그리고 네. 현금이 50이고 주식이 50 비중분은 굉장히 좀 좋은 기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도 그렇습니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19라는 이런 전염병 이슈가 생기면 물론 이제 실적이 악화되는 기업들도 분명히 보이실 때 그런 기업을 사시진 않겠지만 그런 기업들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내는 주가가 또 다른 저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연간 전체 주가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 기회가 언제 내게 주어지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아무리 안 좋은 주식시장에서도 1년에 한 두세 차례 이상은 기회는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 기회가 혹시 지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금이 오시면 출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정프로가 네.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정프로 왜 그렇게 얘기를 들었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99고 옆에 있는 저 김프로 형은 반 갖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내가 친구는 아니잖아. 근데 어쨌든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50% 네. 현금이 있어요. 네. 한국 주식도 50%가 있고. 아 그러세요? 예를 들면 아. 그러면 야 우리 이재만 위원께서 미국 전략도 하신단 말이야. 선진국 쪽에서도 베스트 애널을 하셨잖아요. 3관왕 하셨기 때문에. 근데 야, 그러면 애플, 아까 말씀하신, 야, 지난 작년 5월 달에도 20% 커렉션 받았다가 다시 사상 최고가 치고 넘버원 됐지 않냐. 그러면 이 기회를 틈타서, 예? 나머지 50%로 미국 주식을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빠진 IT 섹터라든지 아니면 화학 같은 한국 주식을 사는 게 낫겠습니까? 나 50% 한국 주식이 있어요, 현재. 제 생각에는 제가 네. 한국 주식을 굉장히 사랑하고 종목들을 좋아하긴 하는데, 네. 그냥 그래도 메인은 미국입니다. 혹시 비중이 없으시다고 하시면 아 있으시면 제가 할 얘기는 없는데 에이. 없으시면 그냥 미국의 그 우리가 너무 멀리 안 가셔도 되고 미국의 에이.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가 누군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 기업을 그냥 사시면 되지 에이.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번에 이제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전혀 없는 분들은 에이. 이번 조정을 진입의 기회로 삼으셔도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은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네. 애플을 사시라는 게 아니라 애플은 예를 든 거예요. 미국 주식의 표상 같은 거고 세계 시가총액 1등이기 때문에 예를 드는 거예요. 네. 종목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아, 난 오늘 우리 이재만 팀장님 너무 좋습니다. 아주 저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빛이 보입니다. 빛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에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믿지는 않으시죠. 제가 이재만 의원을 몇 번 뵀는데 오늘이 가장 피곤해 보이시는 이해가 됩니다. 네. 아 오늘 우리 지금 현재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실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신 하나금융투자의 이재만 투자전략 팀장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